이제 주제 발표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윤재훈 교수님의 불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용운의 한시문학입니다. 윤재훈 선생님 나오십니다. 박수 붙여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안에 요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있는 윤재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사실은 여기 만회축전에 참가해서 발표를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학교에 있는 만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만회 아카이브 구축과 그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축제에서 시인협회로부터 제가 이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만회 축전이다 보니까 만회 한용운 스님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소속은 제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입니다만 학교에서 보직을 이제 만회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만회 스님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만회 스님에 관한 이제 발표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시인들 앞에서 너무 딱딱한 학술적인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요점을 추려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옆에 길에 강물에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이 콸콸콸콸 세차게 흘러가는데 시간을 거슬러서 1905년으로 돌아가 보면 1905년 눈 녹은 초봄에 한용운 스님이 설악산 백담사에서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영환지략이라든가 응빈실 문집이라든가 이런 책을 읽어보니 아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세계 열강에 잡아먹히게 생겼구나. 우리도 비록 승려의 입장이지만 신분이지만 세계 문물을 구경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소위 말해서 개화파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생각이 출가한 승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을 가가지고 서울에서 원산을 가서 원산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라도 구경하고 와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포부를 품고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는데 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난관이 뭐냐 하면 가평에 이르러서 가평천을 건너야 됩니다. 가평천을 건너는데 2월 눈 녹은 물이 얼마나 찹니까? 그리고 가평천이나 여기 뭐 저기 인제 용대리천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바닥에 돌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 밟혀가지고 다리가 상처가 나고 발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러는 마당인데 길은 없습니다. 딱 외줄기 천을 건너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천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비유적인 장면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1905년 초봄에 만해 한용운한테도 그런 사건이 생겼다. 만해 스님의 일생 66년 인생 전체에서 제가 이렇게 열 손가락 안에 꼽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해중이죠. 이제 막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막 비구계를 받고 막 그런 무렵인데 건너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너무 차서 살이 에일 듯하고 발가락은 막 찢어질 것 같고 피는 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건너는데 중간쯤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살은 세지 발은 얼어 터질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그때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높은 대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불교 수행자의 그런 어떤 용맹정진의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을 합니다. 에이, 죽으려면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중간쯤에서 한번 좌절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가평천을 건너서 마침내 천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건너서 보니 발가락에 몰골이 말이 아니고 온몸은 얼어붙을 듯 다 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서울 쪽에서 오던 어떤 중년 아낙네가 웬 푸중이 가평천을 용감하게 건너오는 것을 보고 에이 나도 건너지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낙네가 만해 스님이 건너온 그 가평천을 건너가다가 중간에서 그야말로 오더가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만해 스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힘든 가평천 건네온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 그 여인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뛰어가서 그 여인을 업고 그쪽으로 건네다 주고 다시 또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천을 두 번 건넌 거죠. 이 사건이 만해 한용운 스님 전체 생애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만해 스님의 문학적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 이 형이상학적 사회 중에 하나가 불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불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과 열반이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고 긍정과 부정이 둘이 아니고 님의 부재와 님의 현존이 둘이 아니고 다 하나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두 대립적인 그 개념적 쌍을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그거를 이 포용하는 대긍정의 그런 어떤 세계관을 몸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앵무새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앵무새 설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인이 가장 빠지기 좋은 그 장애가 머리로만 잘 생각하고 몸으로 실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용운 스님은 그거를 몸소 수행을 하고 몸소 실천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시대의 도전과 시적 응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졌을 때 시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인들은 과연 어떻게 문학적으로 행동을 하는가? 혹은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화두가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죠. 한용운 스님이 살던 시대는 1879년부터 1944년도였으니까 조선왕조 500년이 왕조가 몰락하던 그런 시기였고 외세에 의해서 국권과 국토가 유린당하고 침탈당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지금보다 훨씬 힘들죠. 그런 시대에 문학적으로 어떻게 응전할 건가, 스님으로서는 어떻게 이 불교를 개혁할 건가, 혹은 나라가 뺏긴 이 상황에서 지식인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 세 가지 정도의 길로 이렇게 만해 스님을 이렇게 압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떤 응전 양식이, 어떤 행동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문학사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한용운 스님만큼의 그런 형이상학적 그 어떤 자신감과 실천적 수행력을 보여준 문인은 거의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의 그 한시든 한용운 스님의 한글시든 한용운 스님의 뭐 어떤 논설이든 조선 불교 유신론이든지 조선 독립에 대한 뭐 감상의 배요라든지 조선 독립의 서라고 감옥에서 쓴 겁니다. 1919년 7월 10일 날 1919년 7월 10일에 감옥에서 쓴 거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의 모든 글들이 보면
철저한 불교적 사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행동임을 이렇게 볼 때 시인이 혹은 문학인이 아무 생각 없이 글재주만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참 어려운 거구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불교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불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불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어떤 문학인들보다 훨씬 더 소화를 충분히 잘해서 성취를 했다. 근데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한글씨 님의 침묵에서 가장 확인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글씨 님의 침묵에 대한 연구 중에 불이론에 입각한 연구는 거의 없고, 한시는 더욱 없습니다. 한시는 더욱 없는데, 대부분의 한용운 연구는 님의 침묵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에 대한 연구가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은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해보면 시인입니다. 시인. 그러니까 스님이나 독립지사보다 한용운은 시인이시지 하는 게 70% 정도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독립투사다, 애국지사다 하는 게 한 15%, 스님이다 하는 게 한 15%, 이렇게 그동안에 나온 연구 논문들을 조사해보면 한 1600편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용운 스님은 그냥 시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게, 이분은 좋은 불교인으로서, 불교 수행자로서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한용운 문학을 연구할 때는 이 불교와의 상관성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뜻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연구를 했다 이런 거고요. 제 연구의 요지는 25페이지 한쪽만 보시면 됩니다. 25페이지 한쪽만 보시면 충분히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제가 그 부분을 요약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글은 만해 한용운의 문학의 사상적 기원을 불이론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그 성격과 기원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적 특성이 그의 문학 중에서 님의 침묵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건 뒤로 미루고, 그냥 한시라고 하는 양식도 있으니까 한시에 어떻게 형상화되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용운의 사상과 문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마경, 그 다음에 시편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중국의 당나라의 동안 상찰 스님이 쓰신 그런 글인데, 여기다가 한용운 스님께서 각주를 다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를 하신 거예요. 풀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과 시편담 주해라고 하는 텍스트가 한용운 문학 형성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용운 문학을 연구하려면 이 두 불경을 이 불교와 관련된 텍스트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연구가 없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불이론과 관련시켜서 논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한 거고요. 불이론에 관한 형이상학적 개념, 현대 철학적 개념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유마경이라고 하는 걸 경전을 얘기하면 만해 사상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불교 경전 중에 하나다. 여기에 불도품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 행어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어비도. 도가 아닌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는 길로만 따라가지 말고 부처님이 안 간 곳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천국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중생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진짜 대승보살이지, 저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로 가서 나 혼자 희희낙낙하고 나 혼자 행복한 게 수행자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님이 없는 곳에, 님이 안 계신 곳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유마경 경전으로서부터 나오게 됐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담 주회라고 하는 동안 상철 선사의 시편담의 만화가 주석을 단 텍스트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짐승의 몸을 받아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더라도 그래서 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가겠다 이런 거를 시편담 주회를 쓰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끼면서 시편담 주회를 탈구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님의 침묵을 탈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담 유마경과 시편담 주회를 읽고 난 뒤에 쓰고 난 뒤에 님의 침묵을 쓰게 됐기 때문에 님의 침묵의 사상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두 텍스트를 안 읽고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삶의 이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문학의 역사를 보자면 이러한 어떤 튼실한 사상적 기반과 또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신의 어떤 삶의 실천 원리로 직접 이렇게 수행한 사람은 만에 한용운을 빼고서는 얘기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한용운 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연구만이 아니고 사상적인 측면, 특히 불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인이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식구를 개발하고 좋은 식구 찾기에 골몰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풍부한 사유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시대의 도전에 응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범을 보여준 분으로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 어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바위에 들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19절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역설의 기교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런 기백과 정신과 또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수행력에 있지 않나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